대전에서 전기 시내버스를 도입해 시민들에게 첫 선을 보였습니다.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직접 타본 시민들의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보도에 박현수 기자입니다. BRT를 포함해 96개 노선, 총 1,032대 버스가 운행되고 있는 대전. 교통의 중심지로서 미세먼지를 줄이고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대전에서 전기 시내버스를 첫 도입해 본격적인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진잠과 서대전, 대전역을 경유하는 이 급행 1번 버스와 대학과 5월드를 경유하는 311번 버스 등 총 2대 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이용객이 많은 급행 1번과 311번 노선에 투입된 전기버스는 각각 다른 모델로 만들어졌으며 6개월간 시범 운행을 거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대기 오염 예방과 미세먼지를 줄여나가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전 환경 친화적 전기 시내버스 두 대를 도입하여 8일부터 급행 1번과 311번 두 개 노선에 대해서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대전시 최초의 운행 기록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전기버스의 차량 구입비는 약 4억 원 정도. 이는 기존 저상버스의 2.5배, 일반 버스의 5배 정도 비싸지만 연료 절감 효과는 CNG 차량의 65에서 70% 정도입니다. 완충하면 200km 이상을 달릴 수 있는 전기버스가 대전 시내버스의 약 40%로 전환되면 9년 동안의 연료비는 지금보다 약 68%, 580억 정도 절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급행 1번 전기버스는 하루 7, 8회 운행하고 있습니다. 50분 충전으로 200km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전, 오후로 두 번 충전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기 시내버스를 처음 접해본 시민들은 소음과 매연이 적은 승차감에 대부분 만족스러운 반응입니다. 소음도 좋고요. 뭐 승차감도 괜찮고 잘 나가는 것 같고 생각보다 뭐 이런 차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전기차들이. 아 좋죠. 많이 늘어나면 이게 환경적으로 좋다는데 우리도 동참을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친환경적이고 연료 절감 효과가 큰 데 비해 가장 큰 단점은 충전. 고가의 전기버스 구입비 외에도 4, 5년마다 배터리를 교체해야 하고 충전시설에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은 해결 과제로 남습니다. 전기버스는 그 배터리 충전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를 위해서 동절기를 포함한 6개월 동안의 시범 운행 기간을 통하여 확대 방안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전시에서는 차세대 미래차로 부상하고 있는 수소버스를 비롯한 2층 버스와 3문 버스를 도입하는 등 버스의 다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서비스의 향상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서울과 부산 등 전국적으로 180여 대의 전기버스 도입 계획이 추진 중인 가운데 대전에서도 친환경 전기버스 시대가 본격적으로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대전 시민들의 발이 되고 있는 시내버스가 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의 기틀이 되고 시민들의 건강까지 챙기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합니다. CNB 뉴스 박현수입니다.